테슬라를 향한 우리 성악개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쓰라리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세가 이쯤하면 멈출만도 한다 싶은데도 계속된 그것도 큰 폭의 투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은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에도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슈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그동안에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가파르게 네. 막 빠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페이스북 관련된 이 트위터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만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 좀 투자자들에게 조금 이런 주가의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야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슈가 이전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보조금도 그렇고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시장에서 이미 좀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액션이 나왔죠. 이제 21일부터 31일까지 세단 모델 3라든지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SUV 쪽에서의 이런 할인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노 디스카운트 정책으로 일관했었던 테슬라가 이런 인기 있는 모델들의 가격 하락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 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또 수요 둔화에 따른 액션이지 않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전기차들의 이런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사실 이전보다는 많이 좁아드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인 그런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좀 뒷받침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할인폭 자체도 초보다는 거의 2배 이상 확대가 된 부분이고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 부분이거든요. 7,500달러 정도 이제 확대가 된 규모인데 이거는 IRA 법안에서의 최대 세액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어서 할인율 자체에 대한 좀 강력한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중국 쪽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사실 이전에도 지난 10월에 이 전기차 가격을 하락한 바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우려감도 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네. 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수요 둔화인가? 사실 이게 이미 소비자 쪽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 둔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테슬라는 가격을 올렸다가 결국에는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렸다 내리면은 그 이전의 정상가랑 같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계산을 저는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수요 둔화 쪽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거 올렸다 내리면 가격 똑같은 거 아니야? 로 해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좋았다면은 아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해석대로 진행이 돼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을 올렸었던 부분들은 수요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사실 수요가 많으면 가격 계속 올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명품이죠. 네. 명품 쪽은 가격이 1년에 몇십 프로씩 계속 올라도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가격 인하는 결국에는 수요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관점이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수요단에서 나이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 인하가 결국에는 상황까지 맞물려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장기화 또 시그널들이 또 점진적으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쪽도 사실 리오프닝 기조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집단 면역으로 가기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부담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가격 할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부 모델 적용되고 있고 중국에서 할인한다라고 하고 이제 미국에서까지 할인을 하니까 이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할인하면
좋은 게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연말에 보면 보통 자동차들 할인 많이 하죠. 2월 되니까 할인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중고차에서의 나중에 가격이 좀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할인 혜택으로 좀 이제 소급해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물론 저도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할인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좋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판매량 출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가격을 할인을 해줬는데도 만약에 수요단에서의 그 흐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에 큰 타격이 P와 Q단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테슬라향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이제 동행하는 LNF 같은 기업들이 네.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던진 돌은 뭐 그런 관련주만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주에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이런 P와 Q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확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리튬 관련된 이슈가 있는 쪽은 뭐 오늘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튬 수산화 리튬이라는 이슈로 탄산 리튬에서 변경이 되면서 시장에 또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전에 뭐 셀이나 이 기본적인 2차 전지 소재나 셀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 대부분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쉬어가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상 테슬라의 악재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이게 좀 맞물려서 그런 거지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더라도 2차 전지를 좀 따로 떼고 보는 거 좀 어려운 건가요? 저는 따로 떼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가 이전에는 정말 점유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다가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에서 이제 이 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산업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다만 거기까지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네. 좀 주가의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트윗이 일단은 좀 전에 전에는 트윗을 자꾸 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인수를 하더니 또 트윗을 네.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약간 오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P단과 Q단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치를 조금 확인하기까지는 좀 강력한 매수세는 단기적으로는 좀 공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P와 Q가 모두 줄어드는 테슬라의 추가적인 조정 그리고 그 업황의 턴이 언제 좀 나타날지 또 일론 머스크가 언제 트윗을 하지 않을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좀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셀, 소재, 뭐 장비 이런 쪽 중에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느 쪽에 가장 좀 집중을 하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소재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 소재들의 침투율은 앞으로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거에서 이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IRA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확대가 되면 최근에 또 이런 소재 종목군들의 공장 증설 흐름들이 이제 이전부터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엔 생산량은 앞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갈 것이거든요. 그럼 생산량 증가에 따른 또 수익성 개선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소재단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메탈 가격들이 좀 변동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전부터 완성차 업체로의 좀 전가가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전히
이 개화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소재업체가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같이 좀 본다라면 셀까지는 같이 보셔야 되지 네. 않을까 장비를 가장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바로 탑픽을 한번 이어서 볼까요? 네, 저는 이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 여전히 조금 이전에도 상승하기 전에도 이 종목을 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여전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회사고 사실 이제 원자재를 조달하는 부분들이 그룹 내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죠.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리튬 호수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리튬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이런 원자재 조달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자회사에서 끌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조달부터 원자재 조달부터 이제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양극재 생산량도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확률이죠. 지금 22년 기준으로는 10만 5천 톤 정도인데 이 30년까지 61만 톤까지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양극재는 뭐 워낙 이 소재단에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러브콜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중국 쪽을 배제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뭐 GM과 합작사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침출도 높아지는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네.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차 전지 얘기 쭉 나눠봤는데요. 테슬라 얘기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 준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이거 좀 걱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좀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네. 여기에서 내년에 뭐 IRA를 차치하고라도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꺾인 상태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접어둬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좋죠. 그 전기차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이고 사실 뭐 PER이나 PBR 봤을 때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네.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이제 IRA 법안이 이 리스나 중고차 쪽으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게 이제 IRA 법안을 만든 상원의원 자체가 커트를 좀 해버린 부분이 좀 큰 타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우리가 또 그 안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소폭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자동차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네,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SUV 차량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고 네. 또 신차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에 뭐 그랜저라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너무 시장이 지금 자동차 쪽은 IRA로만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조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야기와 2차 전지 이야기 그리고 국내 완성차 이야기까지 엮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